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이제 싸움 잘하는 여자 드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드보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서 드보라는 싸운 흔적이 없어요. 바락이 싸우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고달기식으로 읽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통념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좇아서 과연 이 4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우리 지난주는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에훗입니다. 에훗의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 그렇죠. 오른손을 잘못 쓰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입니다. 때문에 에훗을 하나님이 등장시킨 것은 가장 그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숫자를 맞춘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그각 조각조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아주 이 말만 나오면 이제 경기가 날 판이에요. 또. 자, 잠깐 앞을 보시고, 화면을 좀, 이게 아이패드 화면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를 이제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순환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쳐요. 열강을 들어서, 그러면 또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되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여지없이 어떤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정말,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악순환의 고리라 그러죠? 죄가 반복되니까 반대로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 저는 끊임없는 자비의 고리 같아요. 자비의 순환고리. 물론,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죄짓고 넘어진 것보다 한발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비의 순환고리로 그들을 다시 덮어주시고 일으키시고. 근데 여기에 재밌는 패턴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죄를 일관되게 똑같이 지어요. 뭐 넘어졌던 자리에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죄에 창의성이 없어요. 죄도 좀 다양하게 짓지도 못하고, 어느 그 저기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유튜브, 요즘 유튜브들 빠져가지고 아주 정신들이 없던데, 오래전 유튜브인데, 그 전화 받는 여자분하고 어느 고객하고 실화입니다, 실화.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더군요. 아이고, 욕도 골고루 못하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 남자가 진짜 욕을 골고루 못해요. 계속 한 욕만 해요. 이게 죄도 골고루 못 지면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방법이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지난주에는 왼손잡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오늘은
또 여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창의적인데 아이 인간들의 죄는 아주 창의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창의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늘 이야기도 사실 그런 이야기로 풍성히 4장 전체에 담아져 있는데, 이제 4장을 오늘 가능하면 마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또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차원이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4장이 가사라면 5장은 음악이에요. 작곡이에요. 작사와 작곡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가서 희망학교에서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노래가 됐듯이 4장과 5장의 드보라 이야기는 같은 소재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을까. 4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고 5장은 그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죠. 출애굽기 14장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15장에서는 그것을 뭘로 바꿨죠? 노래로 바꿔요. 노래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자비의 고리입니다. 자비의 고리. 그리고 인간의 악순환의 고리는 일관되고 일관돼. 하나님의 자비의 고리는 창의적이고 다양해. 다양하다. 이제 제 글씨에 좀 익숙해져서 좀 알아보시겠죠? 예. 자, 그런데 2절을 좀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들이 또 부르짖는 그 원인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이때? 없었어요. 가나안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정확히 국가 개념은 하솔이에요.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잖아요. 그 지역에 마치 조그마한 도시들을 책임진 도시국가 형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 왜 가나안 왕이라고,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에 여러 부족국가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 하솔 야빈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전체의 으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실제 국가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이 이렇게 있으면 하솔은 이 북쪽의 조그만 지역인데, 여기가 왜 강력했는가 하면 나중에 등장하지만 그 당시 철기 문명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세계 많은 수백 개의 국가가 있지만 이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북쪽이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수십 년을 우려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900개의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애굽이 최고로 보유했던 때가 1200대인가 그래요. 문헌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정도의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커버하고도 남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솔 지역의 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체를 털어서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가나안 왕이라고 여기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솔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호수아서 나중에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하솔 지역도 점령을 하는데 애석하게도 그 산 높이 있는 성은 점령을 안 해요. 남겨둡니다. 근데 성경은 참 치밀하죠. 그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남겨놓은 곳에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쓴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병도 마찬가지고 대수롭지 않겠지.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면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옥죄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게 이제 지중해라고 합시다. 지중해. 그리고 이제 얘가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사해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이쪽이 서쪽이죠. 여호수아가 결국은 11장에서 전쟁을 마칩니다. 전명을 대충 끝내요. 그러면 다 차지해서 끝내느냐? 아니에요. 이 지중해 일부 이쪽에 가사 많이 들었죠? 가드, 아스돗. 이 세 지역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점령한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1% 정도, 2% 정도 수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나 점령한 규모의 비율로 볼 때 이건 그저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이곳에서 무시무시한 자이언트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이쪽이. 이 조그만 지중해 해변가의 부족이. 그래서 가사에서는 기생 드릴라가 일어나서 삼손을 무너뜨리고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일어나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여긴 중우장대한 자이언트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스도대, 법궤가 치욕을 당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 속에 뭐 이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1차적인 것은 불순종이지만 그 불순종의 뿌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불순종은 하나의 그냥 팩트에 불과하고 그 불순종을 하게 된 신앙적 정신적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힘의 논리로 이해를 한 거죠. 아, 이것만 남겨봐야 우리한테 큰 영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자, 이 하솔도 마찬가지예요. 다 점령을 했는데 그 산 높이의 성을 그냥 남겨뒀어요. 근데 거기서 후대에 이 자손들을 괴롭히는 거대한 철봉거 수백 대를 보유한 국가가 강성한 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우리 역사의 결말을 여기서 보지 않아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야비는 철병거 몇 대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900대가 있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당연히 또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어떻게 했죠?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4절을 보십시다. 이때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라피돗. 여러분 이 라피돗이라는 말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횃불. 횃불. 또는 등불. 이런 의미도 돼요. 근데 라피돗의 뭐죠? 아내, 아내. 누가? 드보라가. 근데 드보라가 여러분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놀랍게도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꿀벌. 이름 참 이쁘죠? 드보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데보라, 데보라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그 드보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여전도 회장 중에도 드보라도 많고 막 쌈자라는 여전도 회장.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뭘 삼아요? 사사를 삼아요. 그리고 또 이 드보라를 오늘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거나 점치듯 예견하는 이런 차원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기능 자체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급하게 돌아다니는지 일주일 넘게 다녀야 될 길을 한 3일 만에 휙 다니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얼마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요나는 가짜 선지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나를 아무도 가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의 역할은 심판이 역할이 아니에요. 심판은 안 이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왜 심판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실까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것이 1차적인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무슨 점치듯 앞이 일어날 일을 내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선지자를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선지자는 정확한 속뜻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종려나무 아래 있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뭘 받았다? 예.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 아, 종려나물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종려나무. 이스라엘을 수식할 때는 종려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가 갖는 이 나무의 의미는 꿀이라는 뜻이에요. 꿀. 이게. 그런데 그 꿀나무 밑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거예요? 예, 드보라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사전 보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이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이 드보라가 꿀벌이에요. 꿀은 꿀을 물어 나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꿀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요, 꿀을 의미하는 이 나무 언어 밑에 앉아서 이 꿀벌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 여인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나르고 전하고 재판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과거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슬픈 역설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겠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가 종려나무 밑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드보라가 곡소리의 통곡의 나무라는 의미도 담아져 있어요. 그 통곡의 현장이 오늘날 이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근거로 전해지고 나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누구죠? 예, 오늘 드디어 이 이제 바락이 등장해요. 바락.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드보라에게.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 격되는 바락에게 전달을 하려고 소환을 한 겁니다. 7절, 6절 하반절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선지 사사 드보라가 지금 국방부 장관을 소집해서 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7절이 이유예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대리인이죠. 여기서는 야빈은 끝까지 등장을 안 해요.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구원하실 것을 지금 사실상 통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락에게. 바락에게.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어쩌면 해석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대목에 봉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8절 말씀의 바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특별히 뜨문뜨문 앉아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한번 바락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락의 말을.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같이 합시다.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왜 안 가겠다 그랬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이미 바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가겠다 그런 거예요? 조건만 달았지. 다시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가겠다 그런 거예요. 단 조건이 뭐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당신이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바락이 언제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악에 대한 너무 지나친, 이게 사실은 남성들이 존심이 상해서 뒤집어 씌운 오해예요. 사실은 여성들이 뒤집어 씌운 오해가 아니고, 예?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치마꼬리를 잡고, 이게 소위 남성 우월주의에 붙들려 있던 남성의 시각에서 본 오해입니다. 발악은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겠다 그랬어요. 단지 조건이 붙은 것뿐입니다. 조건도 못 붙여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미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발악에게 영광이 안 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드보라가 정확히 뭐라 그러죠?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전쟁은 네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한 여인의 손에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 소개가 될 겁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 여기 너무 강조점을 뒀다고요. 그리고 드보라가 누굽니까? 드보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러면 사사가 동행해달라는데 왜 그걸 자꾸 여성 치마꼬리를 붙잡는다고 오해를 하실까?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중에 이것도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볼 게 많네요. 네, 시간이 지난주 해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원래 이게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12시 반 되면 여러분들 얼굴이 확 구겨질 것 같아가지고 33장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광야에서 못되게 말 안 듣고 죄짓고 하니까 모세가 못하겠다 그러죠. 근데 사실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올라가시면 나도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저없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하나님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로서. 사실 발악도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 이전에 누구죠? 하나님의 사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구절을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드보라가 뭐 자꾸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야, 그거 혼자 가라. 뭐 나까지 동원될 필요냐 이러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 심오한 영적인 영광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네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가는 길에서는 영광 얻지 못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맞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자막을 좀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글이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글이에요. 근데 여기 드보라는 없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드보라는 여기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드보라는 하나님과
대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보라를 여기 믿음의 장에 올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바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도 이제 바락에 그 뉘명을 씌웠던 적이 많아요. 과거에는 에이 사내 자식이 찌질하게 뭐 여자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 바락을 막 쪼다라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꼼꼼히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바락에게 너무 시각이 지나쳤더라고요. 바락은 이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20년을 통치하던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대적이에요. 게다가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바락이 잘 알죠.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가긴 가겠는데 같이 갑시다. 그걸 여자로 보지 말고 누구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리자로 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10절,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산인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2절 다 같이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시스라에 알림해. 네. 철병거를 보유한 최고 가나안 왕의 가나안 땅의 최고의 장수가 겁 없이 덤벼들라고 다볼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누가 전달을 해줬어요. 어라 이것 봐라 이렇게 됐겠죠?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런 기손강이면 이 강이 거의 모래에다가 물 빠지면 뻘밭이에요. 진흙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왜 병사를 모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병거는 어디다 두고.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나게 내리셨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강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병거도 못하고 시스라가 나중에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거를 병력이 수가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다. 아주 그 풍자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성경에 우리가 읽다가 성경만 아니면 정말 배꼽 잡고 웃기는 아이들에게 이야기거리 소재가 충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성경을 우리가 문학적 장르가 뭔가를 보고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풍자적, 해학적 그림이 등장할 때는 아주 비참한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풍자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님이 끄고 갈 때는 희망의 메시지를 결국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새드 무비로 끝나질 않고 풍자적 그림으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웃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내용 속에도 보면은 그 뚱뚱한 그 왕이 에옷이 들어가는데 독대하게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는 몸을 관통해서 좀 끔찍한 속임수를 통해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 서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런 바락이 이 정도 되면 이게 믿음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드보라는 여기서 얘기만 하지 싸우질 않아요. 왜 자꾸 드보라를 쌈자라는 여자로 오해하는 것도 우리가 좀 벗겨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결정적인 게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게 얼마나 웃겨요. 결국 이 전쟁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최고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란에 빠뜨렸어요. 5장에 보면 기성강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도망을 가요? 병거도 이용하지 뭐. 병거를 결국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십시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계속 걸어서 갑니다. 도망하여 얼마나 지치겠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음이라. 자, 그러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간 겁니까? 동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동지의 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좀 도망을 가다가 자기들과 평화 조약이 맺어진 동지의 집에 은신을 하러 허겁지겁 들어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다? 예. 자, 바락이 시스라를 쫓으니까 시스라가 병거도 못 쓰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이 둘 사이는 동지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동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무슨 사이인지는 성경에 소개되질 않아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것도 웃겨요. 남의 남자를 아무리 왕이지만 어디 이불을 다 덮어줘요. 예? 이 여자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씌워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물 좀 달라. 걸어서 허겁지겁 도망을 왔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2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그 관자놀이가 어딘지 아시죠? 자, 지금부터 이 야엘의 그 족보를 좀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17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어느 사람? 겐 사람. 이 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케니로 돼 있어요. 케니. 근데 이 케니라는 말이 어원적으로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카인에서 나왔습니다. 가인. 가인. 가인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가인의 후손인 줄 아는데 가인의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어원 자체는 가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가인의 후손이 아닌 게
가인은 노아 홍수 때 그 후손 다 죽었어요. 그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원이 중요합니다. 카인은 금속공업의 실질적인 시효자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다루는 창시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여러분 장막 말뚝이라니까 이게 나무 말뚝인 줄 아는데 히브리 말을 보면 쇠못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범을 보이려도 너무 끔찍해서 이 관자놀이에다 대고 그냥 망치로, 이게 그 세공업의 집안이에요. 이 집이 세공업으로 숙련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니까 이런 연장들이 있었어요. 그거 대구양 한 방에 찍은 거예요. 힘도 좋아. 이게 한 방에 어떻게 관통이 되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냥 죽은 거지. 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카이 왜 갠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이 집안이 대대로 금속공업에 익숙한 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그 후예의 이름을 따서 캐니라고 이 갠족속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안이 시스라와 협업의 집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지적 입장이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야엘, 시스라 이 둘은 동지적 입장인데 지금 싸우고 있는 바락, 드보라, 이스라엘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다음 주 이제 비 내려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정작 도망가던 이 시스라는 자기 동지적 입장의 한 집안의 여인에게 의해서 관자놀이가 관통되는 죽음을 당해요. 이거는 결론이 누가 했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모든 최종적 승리를 누구에게 옮겨놓고 있죠? 바락에게 옮겨놓고 있어요. 믿음의 장을 설명하면서 입다, 삼손, 바락 이런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모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들은 악의 순환고리를 통해서 엎어진 죄를 일관되게 창의력 없이 짓지만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기수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관조해 보면 자막을 한번 흘려주실래요? 누가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어요?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다 같이 시작.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이게 부활을 살라는 유진 피터슨의 글입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두고두고 참 많은 걸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4장의 이
드보라의 이야기나 바락의 이야기나 야엘의 이야기를 들이다 보면 이 승리가 하나님이 혼란케 하셨고 아무 드보라와 바락과 인과관계도 없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야엘이라는 적장의 동업자의 손에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다양한 자비의 손길을, 그 신묘막측함을 어떻게 우리의 조부러운 이해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매일 곳곳에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기호처럼 감추어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조그마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사기는 악의 순환고리가 뒤덮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순환고리가 뒤덮인 책이란 말이에요. 10번 넘어져요? 11번 또 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눈떠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